예, 제 옆에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예, 자영업이라든가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화폐 문제를 많이 다루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어떤 커리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예.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임원으로 있었고요. 시의원도 해봤었고요. 부천에서 시의원 오셨죠? 예, 세 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도 했었고요. 또 노동 현장에도 있었고 또 제가 직접 그 장사를 해본 적도 있었고 네. 그런 다양한 경험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영업 비서관실이 새로 생겼을 때 그 그래서 저를 때, 대통령. 예 맞습니다. 네. 그 지역화폐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그 당시에 지역화폐를 상당히 그 청와대에서 주장하셨었고 정책적으로 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역화폐는 먼저 한국 경제가 빈부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 어느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1등이 코스타리카고요. 2등이 미국, 3등이 이스라엘, 4등이 예. 한국이라고 하는 예. 그런 통계도 있는데 네. 빈부격차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산층과 네. 서민이 왜 몰락했느냐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자영업이 몰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자영업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되나요? 56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 자영업 하다 보면은 즉 장사하면은 열의 아홉이 망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자영업자들이 몰락되어지면 이분들이 중산층 서민에서 더 하층으로 그렇겠죠. 떨어지는 겁니다. 퇴직금 받고 나와서 하다가 맞습니다. 몰락해요. 예. 그래서 이 자영업 정책을 그동안은 예. 정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을 만들면서 독자적인 경제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거죠.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역화폐 정책입니다. 지역화폐. 지역화폐 정책은 뭐냐면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지역화폐 정책은 이 대한민국의 돈이 흐름이 서울로 대기업으로만 흐릅니다. 이 서울의 집중도는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네. 50%가 넘습니다. 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은 전국의 카드 매출액이 5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점점 이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즉 경제력이 서울로 집중되어지는 거고 대기업으로도 집중되어집니다. 예. 그럼 돈이 골목상권 이런 데로 돌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든 거죠.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이 골목상권, 그리고 이 중소 상인들한테 돌게 네. 되는 그런 정책인 겁니다. 부천 지역의 지역화폐 현황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그 아, 예, 그 자료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예, 예. 자,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예. 어디입니까? 예. 5번을 한번 띄워주세요. 5번, 네. 네. 5번부터. 이거는 언제 했던 거냐면 제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에 계시다 하신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청와대 나와서 했습니다. 아, 예, 예. 부천의 전통시장과 상점과 632군데 네. 업소를 전부 일일이 방문하면서 현황을 조사를 했었던 거예요. 풀 많이 드신 거네요, 진짜. 예, 예. 네. 그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총 매출액 중에서 지역화폐의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것이 40.3%예요. 이제 높은 수치네요. 네. 저 그래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140일 나온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기... 지역화폐 매출 비중이 21%에서 30%인 것이 22.1%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료, 그러니까 112라고 나와 있는 것은 112개 업소가 그렇게 네. 답변을 해줬는데, 이 지역화폐 매출액이 31%에서 40%까지 네. 차지하는 데가 17.6%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빨간 표로 되어져 있는 네. 지역화폐 매출이 30% 이상인 것이 예. 총 합치면 40.3%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요, 네. 코로나 때 네.
지역 카페가 없었으면은 정말 많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폐업했을 겁니다. 그래요. 그만큼 지역 카페의 위력은 대단한 거죠. 당시에 그럼 청와대에 계실 때 지역 카페를 전국에 거의 대부분의 시도나 군단이라든가 다 쓰지 않았나요? 지역 카페를? 뭐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거 하려면 10%의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 2019년도부터는 전국에, 전국 모든 지자체에 이 지역 카페가 전부 확산되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통용됐어요? 예. 제가 2018년도 때 지역 카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이재명 지사가 그게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네. 아, 원래 이 지역 카페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모릅니다. 예. 아, 화천입니다. 화천? 강원도 화천. 강원도 화천. 아. 네. 강원도 화천에서 내고장 상품권이라고 해갖고 내고장 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서 그 화천의 어떤 그 명소 관광지를 방문을 하면은 입장료를 내잖아요. 네. 그 일부를 내고장 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돌려줬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상품권을 갖고 그 지역에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거의 공무원들의 그 임금이나 상여금의 일부를 그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화천 군수가 시작한 건가요, 그럼? 네. 그분이 그게 1996년도에 만들어졌던 굉장히? 겁니다. 예. 이재명 시장께서 어는 이 지역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도입니다. 그때 지역 카페를 청년 기본소득을 새로 신설하면서 청년 수당을 지역 카페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 카페가 폭발적으로 지자체에서 확대되어졌던 거죠. 네, 그전에는 정말 극소수 아주 작은 양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폭 확대 발행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이 소상공인들한테 나타났던 거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정책은 정말 괜찮은 정책이다. 국가에서 해도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대했던 거죠. 청와대 그래서 들어가신 거군요.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지역 화폐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행정관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이 지역 화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말 아주 황당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에서 편성하자 그래갖고 일부만 편성했습니까? 네. 작년, 그 올해 그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도 전액삭감했습니다. 내년 예산도요, 지금? 예.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갖고 일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 카페가 그나마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년에 또다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지역 카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그 자영업자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거라서는 이미 검토된, 검증된 건데 왜 윤석열 정권은 이걸 예산을 완전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경제적 이유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경제적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경제적 이유는 바로 얘기하면은 대기업 이익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지역화폐가 대기업 발행하면 대기업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즉 다 대기업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골목 상권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네. 이 단적인 예가 그 2020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청와대에 계셨나요? 예. 네. 그 제가 그 정책 때 바로 주도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2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가구당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약간 100만 원씩 지급했어요. 처음에 논란되다가 처음에 전액한 때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처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올 때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골목 상권에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상품권을 그 지역 화폐를 들고 지역 화폐를 들고 이 골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용처가 그쪽이니까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 케이스도 있고 카드 저는 카드로 받았던 것 같은데. 아, 지역 화폐를 지역에서 말씀하셨어. 지역 화폐를 카드에다가 탑재를 맞아. 했습니다. 아, 맞아. 그래서 아, 지역 제한을 뒀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 네. 제가 대전 가서 썼는데 그거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맞아요. 네. 예. 예. 잘한 거죠. 그때 아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골목 상권의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네. 특히 정육점의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야채 가게 늘어났고요. 동네 빵집 늘어났고요. 동네 슈퍼 늘어났고. 네. 이분들 어떤 그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 코로나 19 극복할 수 있겠다. 매출이 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었어요. 네. 아.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은 매출이 일부 줄거나 정체됐습니다. 그래요. 그런 현상이 딱 벌어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래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 화폐를 싫어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도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기재부에 많은 로비가 들어왔겠네 대기업 쪽에서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전 그래서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번 지급되어졌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죠. 근데 한 번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게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만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대기업의 로비였습니까? 그것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예. 정치권과 수많은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그 당시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네. 지역화폐 무용론을 제기합니다. 맞아, 기억납니다. 네. 그게 다 그런 그 맥락인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치적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화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 당대표님이죠. 네, 네. 예. 이재명 당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을 그렇죠. 막고 반대하고 그것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또 존재합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 하는 정치적 이유보다 지금 이제 우리 전 행정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경제적인 경제권에서의 재벌들의 로비와 이 대기업들의 압력, 압박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선별 재난지원금으로 바뀌죠. 네. 근데 이제 홍남기 옛날 얘기입니다만 홍남기는 그걸 마치 무슨 재원이 모자른다 그리고 전 국민을 주게 되면은 그런 게 어딨냐 파퓰리즘이다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이제 잘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 구조라든가 내용을 다 그 당시에 다 접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가 보기에는 가을에도 주자 그랬어. 네. 근데 그걸 그 나중에 홍남기 그 양반이 그냥 해갖고 예산이 없다, 뭐 선별해야 된다, 파퓰리즘이다 그래갖고 나중에 정권 끝나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 돌았죠.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만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경쟁을 예. 했었잖아요. 예예. 예. 그 외 그 같이 경쟁했던 다른 정치권 대표 주자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낙연. 뭐 그런 분들. 아, 뭐 그 모든 분들도 저는.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그 좋게 평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의 예, 정치적 이유가 이재명의 출연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본 거죠. 아. 자, 그 지금도 이제 이 자영업자들과 지역 화폐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영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그 당시 코로나19 때도 그렇게 힘들고 말이죠.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예. 나오는 얘기가 아 그때. 지나간 여담입니다. 제가 뭐 탓하는 건 아니고. 네. 아,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좀 자영업자들한테 좀만 더 잘해줬으면 말이야. 선거 안 졌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한가에서 오는 건 얘기 들었을 텐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의 현황이. 더 힘들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네. 이 노란 우산 공제 아시죠? 네. 노란 우산 공제는 어떤 거냐면은. 네. 이 자영업자의 최후의 버팀목이에요.
네. 아, 그렇죠. 예. 매달 일정 부분을 부금 형식으로 납부를 하면은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쌓여 갖고 그 자영업하는 분들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목돈 퇴직금처럼 받는 것이 네. 바로 네.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네. 근데 이 노란 우산 공제를 예. 거기에 깨고 있는 즉 문을 닫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달까지 한 4만 8천 건이 폐업해갖고 폐업금을 받아갔는데 전년 대비 50% 늘어난 거예요. 근데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입률은 40%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훨씬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을 닫고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뭐 윤석열 정권에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만약에 지금 정권의 핵심 담당자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당장 지역화폐 예산부터 늘리고. 살려야 됩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주는 정말 좋은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에 있어서의 복지 정책이고요.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네.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10조 원을 발행합니다. 30조 원을 발행하면 한 10% 정도의 네. 예산 지원이 각 지자체와 정부를 통해서 지급되어져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세수로 거칩니다. 그렇죠. 부가세로 거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돈이 돌면서 다시 부가세로 거치면서 정부 재정은 튼튼해지는 이런 선순환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왜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고. 대기업의 압력, 로비. 네.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했으니까 아이, 기분 나쁘게 그걸 왜 해. 네. 그런 거네 결국은. 자, 지금 최근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데 뭘 많이 닦고 나고 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아, 네. 이게 부천 지역에서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했습니다. 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예. 예, 아주 이쁘네요. 제가 네. 보여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원전 음수 방류 우린 반댈세. 아, 이거 네. 이제 뭐 낙지 문어 돌고래 뭐 이런 게 있네.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직접 예. 만드셨어요? 예, 예, 만들었어요. 이걸 그럼 부천 시민들한테 나눠주시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이게 누구죠? 우럭입니다. 아. 세슘이 180배 기준치 180배를 초과하는 예. 세슘이 몸에 축적돼진 이 우럭이 난 절대로 반대한다.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아, 이 부천 시민들한테 계속 나눠주고 계십니까? 홍보하고 거죠. 아, 반응은 어때요? 다 받아가십니까? 아, 직접 나눠주진 않고요. 왜냐면 또 괜히 또 그 나눠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캐릭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일 하시네요. 네. 아, 이건 이제 붙여라 스틱하고. 네, 맞습니다. 예. 저 책도 갖고 나오시는데 저건 뭐죠? 아, 이건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낸 책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한번 보시죠. 예. 나를 위해 부천 페이. 네. 한병환 지역, 한병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화학 노동전 노동운동 하셨군요. 네. 예. 훌륭한 네. 훌륭한 일 하신 분이네요. 네. 저는 지역화폐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난 대선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만이라도 더 지급되어졌더라고요. 가을에 하면은. 하자고 그렇게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안 했어, 나중에. 하여튼간에. 예. 맞습니다.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만 더 지급되어졌으면은 정권 뺏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화가 나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그냥 뭐 그렇죠. 도배질을 하고 코로나 19 때문에 이 중소 상공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난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나간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갑니까? 임대료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은행으로 쌓여요. 그렇지. 네, 돈이 안 돕니다. 이 전국민 지난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하면은 매출이 늘면서 선순환 효과가 있는데 직접 지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장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흥분한 게 그 사람한테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흥분하면 안 되지.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고. 저도 언론에 나가서 굉장히 저도 반박하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해야 된다. 네. 왜? 국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을 국가가 책임지는 일이 무슨 파퓰리즘이냐. 국가의 책무지.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화폐 체계를 다 갖춰놨기 때문에 전국 그 코로나19를 네.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적인 장치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역화폐를 계속 해줬으면은 지역화폐에다가 직접 지원금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을 가미해갖고 그걸 플러스해서 완벽한 재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지는 거죠. 경제 정책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와서 그런 시스템, 우리가 쌓아왔던 중요한 국가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군요. 네. 한두 군데서 무너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뭐 마칠까 하는데요. 네. 더 하신 얘기 있으면 네. 진짜 제 소개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살고 있는 것은 부천 원미을입니다. 네. 저 부천 원미을에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서른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그 지역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고요. 네. 내년 총선에서는 서른 국회의원과 당당히 맞서서 예. 싸울 그래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의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네, 네. 오늘 예. 지역화폐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네. 인바이트 한 거니까.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저희들 오늘 한병환 전 청와대 행정관 모시고 저희들이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